촬영해, 그렇지. 자, 요거를 오버이지를 하려면 여기를 갓. 요렇게 된 게 오버이지. 여기서 조금 더 구면 오버하드, 오케이? 네.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? 이제 스크럼블 에그를 해볼게. 여기서 너무 익으면 스크램블이 맛이 없어. 보들보들해야지 맛이. 그렇겠죠? 네. 지금이야 2인분 하니까 보여주는 거지. 직장에서는 그 전에 제가 이럴 때만 500명, 1000명분을 해줍니다. 이렇게 보들보들할 때 바로 내는 거지. 빵 위에다 스크램블드 에그, 오케이? 그 다음에 오버 미디움이든 오버 하드든 이렇게 양쪽으로 익힌 걸 얘기하는 거요? 네. 오버, 양쪽이란 뜻이지? 그 다음에 소니 사이드 업이란 건 한쪽만 익힌 거. 이렇게 노른자가 보이게, 오케이? 네. 그 다음에 이제 오므렛을 해볼게. 이렇게 쓸었으면 이 중에서 베이컨이 기름이 있겠지. 그게 먼저 볶아주고, 그 다음에 딱딱한 양파 볶고, 그 다음에 피망 같은 거. 이렇게 해서 볶아줍니다. 기름이 좀 적네. 여기서도 스크럼블처럼 보들보들하게 해준 다음에 보이지? 아니 그게 싫으면 손으로 쳐도 되지. 이렇게 이해 갑니까? 예. 이렇게 해서 이제 슬슬 익혀주고, 여기에다가 이제 색을 내주고 싶으면 시험장에서는 이제 버터를 이렇게 좀 넣어서 색을 내주지. 근데 직장에서는 이렇게 버터를 굽지도 않아. 베이컨, 햄이 이미 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. 시험이 지금 이제 현장 위로 좀 바뀌고 있고요. 바뀌어야 됩니다. 뭐 시험 볼 때 이렇게 멀대? 안 되고. 몇 초 만에 몇 개씩 말아내야 손님한테 제공이 되지. 그거 하나 가지고 주물르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손님을 맞이해. 그렇죠? 그리고 또 뭐를 갖다 자꾸 타월 같은 거 대면 그건 위생적으로 안 되지. 키친 타월 같은 거 놓고. 맞지? 예. 그래서 아, 이쪽에다 놔야 되는데, 이게 위치가 바뀌었는데, 뭐 상관없지.